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철과에 근무하는 임용준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놀TV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데일리로 항상 고민하는 내용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주제의 내용은 교합과 관련된 임플란트 보철물의 특성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택타일 퍼셉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패시브 핏. 그러니까 저희가 교합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택타일 퍼셉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음식물 같은 걸 들어갔을 때 느끼는 느낌의 정도라고 할까요? 하는 택타일 퍼셉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이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우스개 이야기로 삼성전자와 그 이외의 모든 회사들을 삼성후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뭐 우스개 이야기죠. 그 정도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게 크다는 거를 반증하는 이야기겠죠. 치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 임플란트 전과 임플란트 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전의 치료 방법과 임플란트 후의 치료 방법, 임플란트 전에 나오기 전에 연구, 임플란트가 나온 후에 연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임플란트, 우리가 데일리 프랙티스에서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임플란트 보철물에 관해서 교합과 관련된 내용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그 가장 중요한 차이점에 PDL이 있고 없음을 여기서 논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런 교합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는 그 어드밴테이지, 그러니까 이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차이점에 관해서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새로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한테 강조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플란트와 자연치가 갖고 있는 택타일 퍼셉션에 관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택타일 퍼셉션에 관한 차이, 임플란트와 자연치가 가지는 그 택타일 퍼셉션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택타일 퍼셉션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죠? PDL에서 갖고 있는 그 리셉터, 그러니까 프로프리오셉티브한 그 리셉터가 전체적으로 하악 운동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 메카노리셉터의 스킨에 있는 메카노리셉터처럼 PDL에 있는 그런 리셉터가 구강 내에 어떤 물건이 들어갔을 때 그걸 인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PDL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보철물에서는 택타일 퍼셉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악 운동이 굉장히 둔해지고, 또 흔히 머리카락 같은 게 입안에 들어오면 그 머리카락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총이치를 가르치지만 총이치를 장착한 환자는 택타일 역치, 택타일 퍼셉션에 관한 그 택타일 감각에 관한 역치가 자연치에 비해서 6에서 10배 정도 높다고 얘기하고요. 이건 저도 믿을 수가 없는데, 치아를 싱글로 레스토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묶어 놓는 경우에, 스프린트한 치아의 경우에는 택타일 이런 역치가 자연치에 비해서 5에서 6배 정도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을 보면 그 임플란트, 상악과 하악을 수복물에 대해서 나눈 그림인데요. 임플란트, 상악 임플란트, 하악 임플란트, 그걸 I와 I로 표시했고, 상악이 자연치, 하악이 자연치인 경우 T, T, 그죠? 그 다음에 상악이 덴처, 하악이 오버덴처인 경우, 그 다음에 상악이 임플란트 보철물, 하악이 자연치인 경우에 어떤 게 가장 스레스홀드가 퍼셉션, 그러니까 느끼는 정도가 차이가 어떨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보면 역시 자연치와 자연치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예민하게 얇은 두께의 그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역시 한쪽이라도 임플란트가 통해서 가이드가 되거나 임플란트와 연결되어 있는 쪽이
그 다음이고요. 임플란트가 제일 작고 역시 오버 덴처가 있는 쪽이 가장 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를 보면 임플란트가 자연치를 대체하는 만능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을 설득하는데 절대적으로 자연치보다 못하다는 식의 그 내용을 그 여러분들이 환자들에게 이해시켜야 되고 설명시키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 뭐 흔히 임플란트에서 가장 못 쓰는 환자가 있다고 하면 저는 한쪽은 다 자연치,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은 자연치로 되어 있고 그 한쪽이 임플란트로 보철물이 되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임플란트 보철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다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역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시고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 보철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패시브 핏입니다. 이거는 뭐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겠죠. 스트레스 받는 것 없이 임플란트가 구강 내에 정확하게 안착되는 게 패시브 핏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덴탈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그 힘의 로드를 분석하면 사실 두 가지,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좀 약하긴 하지만 입술 주위의 근육과 통으로 이루어지는 근육이 서로 이렇게 해서 그 주어지는 힘을 제외하면 크게 오크루잘 로드와 메카니컬 로드가 있습니다. 오크루잘 로드는 역시 씹는 힘이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터이고 임플란트의 기계적인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대부분의 메카니컬 로드는 전부 다 이런 잘 맞지 않는 프로세스에 관해서 보철물 때문에 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뭐 이 환자를 리콜 체크하고 딜리버리 한 후에 그 다음 약속에서 방사선 사진을 찍고 적지 않이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끝까지 인게이지가 되지 않았고, 그죠? 차이가 이렇게 임플란트와 위에 있는 어부트먼트 사이에 갭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갭이 있을 때 가장 당황스럽습니다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환자한테 어떠셨습니까? 불편하신 게 있으십니까? 괜찮습니까? 하면서 시간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고칠까? 고쳐드릴까? 이걸 어떻게 환자들한테 설명하면서 메인테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이런 경우가 이런 브릿지 가운데서 이 가운데처럼 공간이 뜨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의 그 틈새 중에 가운데처럼 떠 있는 경우에는 사실 페리오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의외로 입술질을 잘하는 경우에는 뭐 거의 10년 그보다 더 많은 기간을 별 문제 없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위에 그 골이 녹거나 하는 일도 뼈가 흡수되거나 하는 일도 없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에러는 사실 이렇게 호리존탈로 가장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서 오른쪽에 우측에 있는 것처럼 약간 비껴 있는 경우죠. 그리고 한쪽은 닿고 한쪽은 닿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오히려 패시브한 핏을 전형적으로 얻지 못해서 임플란트의 메카니컬한 그 스트레스가 강하게 주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를 쪼우다 보면 특히 멀티플 레스토레이션에서 이건 뭐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닥을 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텐션을 받는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학들의 연구에 의하면 죽어도 임플란트에서는 패시브 핏을 성취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솔리터리로 이렇게 싱글로 되어 있는 레스토레이션 임플란트와 보철물에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로드라는 게 임플란트 픽스처와 나사 사이에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죠. 그런데 이런 멀티플 임플란트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두 개, 세 개의 핏을 정확하게 맞추고 서로 임플란트 간에 어떤 이 그 연결 같은 그 스트레스를
그 스프린트 덴치아에서 패시브 핏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힘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로 맞추기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임플란트 페일리어 중에 이아트로제닉하게, 그죠? 잘 맞지 않는 보철물, 패시브 핏을 이루지 못한 보철물을 통해서 임플란트에 장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기간 미친 영향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에 골이 녹으면서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컬 페일리어나 메카니컬한 페일리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슈퍼스트럭처 에큐러시에 관한 그 내용을 하다 보면 에러가 날 수 있는 것 투성입니다. 그죠? 임프레션이 정확해야 되는데 임프레션을 잘 못 떠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러만 해도 수없이 많이 있고요. 뭐 술자의 잘못, 어시스턴트의 잘못, 환자의 뭐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마스터 캐스터 어큐러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의 머신닝 톨러런스에 의한 여러 가지 오차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이 캐스팅 또 하면서 보철물을 만들면서 생기는 여러 에러까지 합치면 에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 수천 가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누가 잘못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패시브 핏을 이루기 위해서 정밀한 인상 과정과 정밀한 기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철물을 가능한 한 정밀하게 패시브 핏을 만들어서 오래 영원히 쓸 수 있는 보철물을 제작하겠다고 노력들을 많이 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상 테이킹 중에 하나인데 역시 이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구강 내에서 장시간 시간을 소요하고요. 또 역시 그 트랜스퍼 타입의 임프레션 테이킹보다는 역시 뭐 문헌적으로도 정확하고 그런 여러 장점이 알려져 있지만 이 다루기가 쉽지 않고 환자한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 픽업 임프레션을 떠서 정확한 패시브 핏을 얻겠다는 시도도 있었고요. 뭐 여기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스파크 이로전이라는 것들을 한동안 유행하게 됐습니다. 이 스파크 이로전은 사실 이런 전기 그 이온의 관계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멀티 유닛에서 패시브 핏을 이루게 하려는 그 내용에 관한 연구들이었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하여튼 멀티플 레스토레이션에서 패시브 핏을 이루는 것은 모든 픽스처와 그 어버트먼트의 하단을 마진을 잘 맞추는 일들은 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서 이런 것이 해결의 책의 한 방법이라던 시대도 있었죠. 이게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사실 SCRP, 그죠? 우리가 흔히 요즘 잘 알려져 있는 스크루를 하고 세멘트를 하는 그런 타입의 레스토레이션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아마 초창기에 이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임플란트의 발전 속도도 디지털의 발전 속도처럼 또 우리 세상 바뀌는 것처럼 너무너무 빨라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논문을 보면 되게 웃깁니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아닌 그 스탁 어버트먼트를 프레퍼블을 하고 거기다가 세멘트를 이렇게 부착하고 구멍을 뚫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식의 내용을 이렇게 논문에 한 것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칼테크니라고 좀 오래됐는데 이 논문을 이제 찾으면서도 되게 쉽지 않았는데 이 논문을 보면 사실 패시브 핏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멀티플 유닛의 레스토레이션에서 상부 보철물과 하부 보철물 간에 스트레스 없이 그 마진을 잘 맞추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표현이 조금 재미있습니다만 좀 우습긴 합니다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치과 보철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철물은 일종의 쫄바지라고 얘기하면 너무 표현이 그런가요? 방송에서 딱 맞는 바지, 그 신체에 딱 맞는 쫄바지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데 사실 패시브 핏에서는 파자마처럼 널찍하게 돼 있고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훨씬 얻기가 좋다는 거죠. 이 칼테크닉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솔리터리하게 헥사이든 넌 헥사이든 간에
쭉 이렇게 시멘트를 쭉 여기 어버트먼트를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어버트먼트 슬리브를 놓고 그 위에 시멘트로 이 스페이스를 메워서 전체적인 멀티플 레스토레이션에서 그 이 전체의 리텐션을 그 슈퍼스트럭처와 한 덩어리로 만드는 지금 보면 그 보통 하이브리드 레스토레이션 기본이 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이 89년도에 나온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 테크닉에서 보면은 사실 뭐 시멘테이션으로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멘트 스페이스의 공간을 주고 그 공간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연결되어서 힘을 줘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가능한 한 패시브 핏을 이루게 하려고 노력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SCIP는 특히 이제 저희처럼 그 병원에서 좀 험한 케이스들, 커다란 케이스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 구강 내에서 탈부착을 해야 되게 하는 게 굉장히 그 매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그냥 시멘트 타입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 조금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CIP 타입의 보철물이 시멘테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패시브 핏은 임플란트 자체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가능하지 않지만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스크루 타입의 레스토레이션만을 가지고는 임플란트 각각에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위에 골이 녹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동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예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마지막에는 시멘트를 매게 한 그죠? 그런 패시브 핏을 만들어 주어야만 근접한 오래 쓸 수 있는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틀링 이펙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 여기 그 저 김비성 선생님과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하면서 썼던 논문 중에 하나고요. 이미 이게 오래됐네요. 2011년 논문이니까 얼추 뭐 내년이면 벌써 10년이 됩니다.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논문이었고 후속에 관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짧게 넘어가자 보면 그 설명을 하자고 하면 이 세틀링은 사실 모든 머신드 하는 이 가공 과정의 표면이 거칠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완전히 평탄하게 만나는 그 가공된 평면은 없다는 데서 그 시작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커다란 힘이 위에서 주어지거나 나사를 조여서 토크가 주어졌을 때는 그 날카로운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 세틀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밑에 쪽으로 어버트먼트가 침하하게 된다는 것이었고요. 사실 임플란트에 관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좌우만 닿는 것 같지만 사실 금속 가공 과정에서 닿을 수 있는 부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위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갖고 있던 원래 조였던 위치보다 우리가 인상을 떴을 때보다 이 어버트먼트와 이 픽처의 사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사실 이 당시에 저희가 했던 논문은 오스템사의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을 사용했죠. 그죠? 보면 익스터널, 인터널, 그다음에 그 ITI 스타일의 그 티슈 레벨 지금 말하는 스타일과 같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 초창기 임플란트를 사용했었고요. 상황에 맞춰서 원피스 자리, 그다음에 투피스 자리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죠. 그죠? 예. 이런 식의 이 길이를 재는 것으로 이런 프로토콜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손으로 재는 힘이 한 5뉴턴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그다음에
좀 센 사람이 10N 정도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싱글 레스토레이션에서 30N 정도, 그 다음에 10분 간격으로 여러분 조여서 어느 정도의 길이 차이가 있냐를 봤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장난처럼 그 재는 게 웃긴데 의외로 굉장히 컨시스트한 값을 계속 반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10개씩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죠? 보면 5N짜리 힘으로 조이스틱을 0으로 했을 때 1.6 익스터널이 제일 작은 가격을 값을 나타냈고요. 그죠? 이 세틀링 들어가는 길이의 양이 그다음에 30N로 보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거의 유사한 길이. 그죠? 이 변화가 없는 길이를 3, 4, 5는 그렇게 나타냈고요. 역시 ITI 그 티슈 레벨 타입의 레스토레이션은 태생적으로 이제 특히 그 2피스짜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상황이 옆에 마진이 넓게 그 벌어 있는 그 커먹타의 사용이기 때문에 좀 작을 게 이상이를 할 수 있었고, 역시 문제가 되는 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스트라 타입의 지금 GS, TS에 관한 내용이 가장 그 2 중에 2피스 짜리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뭐 48.6 플러스 마이너스 5.83이니까 50마이크론 정도의 내용을 나타냈죠. 그게 보면 모든 그룹, 익스터널 어떤 임플란트든지 세틀링은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다 일어나고 그 중에 많이 일어나는 임플란트 그 세틀링 일어나는 임플란트 커넥션 타입이 있었다는 거고요. 뭐 이 커넥션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랐고 또 5N, 10N, 30N 조이는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 정도 이제 저희 논문에서 이제 한 파인딩 중에 또 다른 파인딩이 하나 있었다면 30N으로 두 번 정도 이제 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조이고 나면 더 이상의 세틀링은 일어나지 않는다에 관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죠. 이 얘기도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김기성 선생님이 또 이거 같이 논문을 했기 때문에 많은 강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결론만 요 얘기만 하자면 결론적으로는 랩에서 일어났던 일과 우리가 임상에서 하는 일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임프레션 코핑을 끼울 때 조이는 힘과 그죠? 그다음에 그걸 랩 아날로그와 체결하는 과정, 그다음에 다시 모델 후에 그 위에 어버트먼트를 넣고 기공사 선생님이 다시 체결하는 힘이 다 10N이면 10N, 20N이면 20N 다 이렇게 일률적이어야 해결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클리니컬 딜리버리 할 때는 30N으로 쪼개야 되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랩에서 만들어온 기공물을 임상적으로 집어넣을 때 맞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당연한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갭이 있는 경우가 당연하고 갭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컨택이 잘 맞지 않아서 하는 것도 당연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패시브 피스과 이 내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사실은 좋은 보철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보철물 만드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데는 이제 뭐 이견이 없죠. 그래서 이 세틀링은 이미 많이 알려졌고 우리가 하는 임플란트 중에 세틀링이 꼭 있다. 그러므로 이 세틀링을 감안해서 꼭 한번 조이고 조금 약간의 인터벌을 주고 다시 한번 조여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그런 일들이 역시 필요하고, 이 세틀링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보철물의 컨택,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음식물이 낀다거나 하는 복잡한 일들, 또 딜리버리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또 랩 아날로그나 이런 것들을 재생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 상황에서 똑같은 구강 내 환경이 랩에서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런 오차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손이 많이 가는 보철물 딜리버리 시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하악의 굴절에 관한 이야기, 이제 보충물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죠? 하악의 굴절은 또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하악의 굴절은 이런 거죠. 그죠?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입을 개폐구하고, 입을 오프닝하거나 크로징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방 운동을 할 때, 그죠? 프로트루시브 무먼트를 할 때, 이공, 멘탈 포라멘 후방 부위에서 하악의 굴절이 일어난다. 이게 하악의 굴절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악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측 익돌근, 인터널 테리고이드 머슬과 마세터 머슬이 오프닝과 크로징, 프로트루시브 무먼트를 하면서 이렇게 조여지기 때문에 멘탈 포라멘 뒤쪽에 하악은 이렇게 굽었다가 폈다. 굽었다가 아니면 폈다는 그 굴절이 일어나고 그 굴절은 0.8mm 정도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죠. 뭐 하악의 굴절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논문을 보거나 하면서 항상 제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이미 이제 제가 당연히 보이는 오래된 슬라이드 내용을 보면서 이게 정말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뭐 아니 있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왔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임상적으로 커다랗게 와닿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오래된 임플란트 이 케이스인데요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험한 수술을 하신 분이었고 그죠? 험한 수술을 하고 뭐 하악은 뭐 이미 저기 이 치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상악 뭐 구치부 상실이 보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보철물들이 보이고 러스트레이션 보입니다만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어왔고요. 그죠?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곳은 뭐 역시 요 사이에 뿐이 없었고요. 저는 어떻게든 식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거기 덴처를 해서는 도저히 붙어 있을 것 같지 않았고요. 그죠? 덴처를 해 가지고 붙어 있기는 쉽지 않았고. 뭐 그죠?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좋지 않고 페리오도 나쁘지만 어찌어찌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마운팅 하고 그때 생각했던 게 그냥 저기 기공용 넌엑사에 UCLA 탭의 레스트레이시 그 어버트먼트를 3개 해서 덴초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 거죠. 그죠?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마운팅 하니까 그냥 그 역시 VDO나 수술했다는 게 겉으로 외견상으로는 뭐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그죠? 이 보면은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보면 상악은 여기 있는데 하악은 저 앞에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죠? 무치악 환자인 경우에 그렇고요. 또 수술해서 VD가 급격히 낮아진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전악수복을 하시는데 이 조우 디스크레판시가 상악과학이 크시다면 역시 VDO를 가능한 한 높여주는 게 답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뭐 보철물이라는 게 어떤 방법도 이렇게 험한 수술 받으셨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든 하고 싶었고 그래서 레스토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고 뭐 이게 뭐 보철물 상으로 보면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만 할 수 있으면 뭐 위에도 어떻게 했어든지 보철물 만들고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죠? 근데 그죠? 연결하고 이제 했는데 뭐 며칠 몇 주 잘 쓰시다가 이제 부러지는 일이 생긴 거죠. 그 레슨을 얻은 거죠. 뭐냐면 아 확실히 맨디블라 프렉션은 있구나. 그죠? 맨디블이 멘탈 포라멘 뒤쪽에서 오프닝과 클로징 하는 펑셔널 무먼트를 할 때 있는 거는 확실히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미쉬 책에 보면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냐면 이런 하이브리드 하악 같은 경우는 절대로 원피스를 묶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절대로 원피스를 묶으면 안 되고 멘탈 포라멘 앞쪽에만 응? 임플란트 심던가 재주가 좋으면 임플란트 그 멘탈 포라멘 위쪽에 심어야지 이 멘탈 포라멘 뒤쪽으로 가면은 그리고 나서 원피스로 묶어주면 역시 임플란트에 많은 무리가 간다는 거죠. 우리 치과 보철물의 특징은 오늘 한 보철물이 내일이나 그 다음 주에 망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보철물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쭉 얘기했던 교합 관련된 내용들이
오래된 예후를 좋게 만들고 오랜 기간 동안 임플란트를 쓸 수 있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심든지 아니면 이렇게 맨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처럼 그렇게 설명했죠. 뭐냐면 보초 임플란트에서 양쪽 어금니 중에 뼈가 많고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곳에 심어서 한 그 원피스로 만들고 요 캔티레버 부위는 익스텐전 해라. 그래서 그렇게 원피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경우 시멘트 타입의 레스토레이션으로 그 보철물을 이 풀마우스에서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스크루 타입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시멘트로 한 경우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메시지는 맨디블러 프랙션은 확실히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게 전악 수복의 경우 화학은 절대로 원피스를 묶는 것을 금해야 되며 또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 이 한쪽에 캔티레버를 하고 한쪽을 그 보초 임플란트를 심어서 연결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조합에 관한 내용들을 좀 기억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칼미시 측에 있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렇게 캔티레버를 해결해서 숏 덴탈아치, 제일 대구치까지만 있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내곤 했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투피스로 나누든지 아니면 하나, 둘, 셋! 하악은 쓰리피스로 나눠서 보철물을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뭐 엄청나게 얘기를 썼지만 그죠? 결론적으로는 레터럴 포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임플란트가 이론적으로 그냥 임플란트에 떨어지는 모든 힘이 임플란트 그 보철물의 커스브에서 포스타로 떨어지는 힘이 임플란트의 그 중심을 따라서 수직으로만 힘이 되면 아마 천년만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임플란트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역시 이렇게 모먼트를 가지고 옆으로 비껴 맞는 레터럴 포스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캔티레버는 아주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임플란트가 없을 때 제가 기억해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6, 7번 1대구치, 2대구치가 없는 경우에 3, 4호를 깎아서 6, 7을 캔티러버 한 보철물을 발견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했던. 하여튼 상학과 화학에 관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전 이 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캔티레버에 관해서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인간이 엄청 많았다. 그죠? 옛날부터 많았는데 상학은 그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인간이 있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임상가가 많았고 화학은 캔티레버를 그래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제일 그 캔티레버에 관해서 후한 사람은 미시 선생님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 AP 스프레드에 관한 이야기는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이 AP 스프레드에 물경 2.5배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사실 임플란트를 이렇게 구석구석 적당한 길이로 잘 심을 수만 있으면 그러면 뭐 캔티레버에서 좀 자유롭죠. 구강 내 타입도 이렇게 플랫하지 않고 이렇게 테이퍼된 상태이면 좋을 텐데 역시 구강 내 무치약 환자에 신게 되는 이런 임플란트의 경우는 사실 그런 모든 것들 쉽지 않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레터럴 포스의 밴딩 무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있는 스크루 프랙처부터 어버드먼트 프랙처, 픽처 프랙처 이런 내용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이 무브먼트 프랙처가 되죠. 그죠? 사실 이 인클리네이션에 관한 이 내용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라 커스프를 길게 하지 않고 잘라야지만 영향이 적겠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컨셉이고요. 중간중간에 로케이션의 에리어를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 프리덤 인 센츄릭입니다. 센츄릭에 있는 내용들을 좀 넓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커스피 포사와 떨어졌을 때 그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그 넓게 움직일 수 있게 해서 레터럴 포스를 가능한 한 막아보자. 인클리네이션에 커스피 떨어져서 되는 경우를 막아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싱글 임플란트 레이션의 내용도 거의 다 이제 여러 가지 해결이 되는데요. 이제 가능하면 몰라 쪽에는 와이드를 심는 게 좋고요. 프리머처 현상이라 레터럴 포스는 뭐 어디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술 담배가 그
뭐 이 사람의 건강이 좋지 않듯이.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컨택, 여기 컨택 에리아에 이런 경우에 디스탈 같은 경우를 좀 잘라주자. 이렇게 평면하게 가이딩 프레인처럼 주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역시 실제적으로는 레스토레이션을 직접 낄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레스토레이션, 스크루가 풀리지 않는 레스토레이션을 만들어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자분들이 오면 리콜 체계에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어? 뭐 하세요? 괜찮으셨습니까? 어디 불편한 데 있었어요? 아, 뭐 좋았어요. 뭐 특별하게 괜찮았어요. 음식물 좀 끼는 것 말고는 좋았습니다. 아, 뭐 흔들리는 거 있습니까? 뭐 어디 뭐 괜찮은데요? 아, 임플란트 좋습니다. 가십시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아티클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죠? 뭐냐면 이 아티클은 T스캔을 가지고, 그죠? 이 전반적으로 처음에 딜리버리 하는 날을 베이스라인을 해서 3, 6, 9, 12, 15, 18 리콜하면서 T스캔에서 교합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를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의 그림이 났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말입니다. 이 그림이 이런 겁니다. 뭐냐면 3개월 후에는 그 처음에 비해서 12개 점 정도가 늘어났는데 6개월 후에는 16개 점. 그 다음에 수정해야 될 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딜리버리하고 최소한 1년 반 정도는 지나야 수정할 게 없다는 거죠.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항상 오셨을 때 리콜 체크에서 교합점을 한번 찍어보고 힘이 레터럴 포스가 어디에 가느냐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관한 많은 선악들이 이 그 주기적으로 평가하면서 교합을 조정하는 것이 임플란트 오레슨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치과 치료, 뭐 메디칼에 관련된 뭐 무엇보다도 그죠? 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고 어떤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하는 그 주기적인 교합 조정과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는 내용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임플란트 교합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짚고 싶은 얘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두서 없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질문 내용인데요. 그죠? 아, 네네. 멀티플 임플란트 보철물 수복에서 패스피스 얻기도 힘들고. 그죠? 그렇죠. 절대 얻을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인터널 타입 임플란트에서는 세척 능력도 많이 일어나는데 맞은 거 혹시 어떻게 해결해? 그렇죠. 저는 사실 멀티플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 선에서는 저기 전반적으로 다 스프린팅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구치 부위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패스브 핏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강 내에서 트랜스퍼 타입의 임프레션으로 쉽게 인상을 체득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스톡 어버트먼트를 낄 수도 있고요.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강 내에서 좀 랩에서 일단 밀링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서 그 자체가 구강 내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강 내에서 장착을 한 후에 구강 내에서 프랩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랩을 한다는 게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맞은 부위가 좀 달라진 부위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 그 패스 오브 인서션이 패스가 좀 달라져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요. 그렇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30뉴턴으로 두 번 조아서 세틀링과 그걸 완전히 정리한 후에 그 구강 내에서 다시 한번 2차 인상을 체득합니다. 그러니까 1차 인상이 꼭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요. 멀티플 레스토레이션, 특히 많이 되어 있는 후라치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 어브트먼트를 익히진 지발이나 마진을 약간 낮은 상태에서 구강 내 인상을 떠가지고 다시 보철물을 만들어서 딜리버리 하는 것으로 합니다. 역시 SCIP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타입을 정리해서
그 패시브 핏을 얻고 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임플란트에서는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진이 중요하냐, 패시브 핏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어부트먼트가 잘 맞는 게 중요하냐, 패시브 핏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 패시브 핏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답이 됐나요? 아, 이거는 임플란트 보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트 포스가, 임플란트는 원래 그 PDL도 없고 골에 유착이 딱 돼 있으니까 씹는 힘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제가 준비한 그 슬라이드를 얘기하다가 뺐었는데요. 임플란트와 자연치 두 개의 씹는 힘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그 놀랍게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양하게도 당연하게도 자연치의 씹는 힘이 임플란트의 보철물이 씹는 힘보다 훨씬 더 셉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죠? 아마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약한 거에 더 강한.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하는 갈대가 훨씬 강하다고 누가 그런 영화에서 하던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임플란트 보철물과 자연치 씹는 힘을 비교하면 바이트 포스가 자연치의 씹는 힘이 임플란트 보철물보다 훨씬 세고 강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그 저작 효율도 자연치의 저작 효율을 임플란트 보철물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물과 자연치 씹는 힘은 역시 자연치가 강하고요. 저작 효율도 그 자연치가 훨씬 좋습니다.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음식물 끼는 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음식물 끼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그죠? 이제 큰 병원에 이제 오면 이제 저희 뭐 하여튼 이 기대도 많이 있고 비용을 또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음식물 끼는 거는 저도 아주 죽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잘 씹히지 않고, 그렇죠. 이거 문제죠, 그죠? 그 보철, 그 임플란트 그 교합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테이블도 작게 하고, 뭐, 인클리네이션도 없애려고 해서 평평하게 비스무리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게다가 약간 낮게 정리를 하니까 잘 씹히지 않죠. 그 다음에 아프다, 그죠? 임플란트 보철물에 관한 불평을 보면 말이죠. 그게 보철물이 낮다는 얘기 많이 할 것 같고, 음식물 잘 낀다 얘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뻐근하다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고요. 그죠? 아, 임플란트 했더니 뻐근하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했더니 아프다고 그 다음날 오시는 거 보면 임플란트 한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그 반대쪽 치아가 아픈 경우가 있죠. 자, 우선 잘 씹히지 않는다는 거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죠. 방법이 사실은 쉼스탁을 이렇게 깍 다물었을 때는 이렇게 그 빠지지 않고 기타 그런 식으로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저는 음식물이 끼는 문제에 관한 대응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솔루션을 주고 있죠. 뭐 메지알에 박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제거해서 뭐 이 부분에 다시 포세린을 애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쪽에 레진을 좀 추가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부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임플란트 보철물에 기대를 엄청 했다가 그죠? 한쪽엔 자연치고 한쪽에 보철물인 경우가 제일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와서 아 이거 뭐 했는지 모르겠다 등탁하고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사실 인상을 하면서 이 덴처를 딜리버리 할 때도 항상 느끼는 건데 환자분한테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스텝 선생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딜리버리 하는 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게 가시면 반대쪽, 그러니까 임플란트와 대합되는 반대쪽 치아가 아픕니다. 그 아픈 거는 안 아프신 분도 있고,
아픈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해결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맞닿는 부위가 오랫동안 없고 임플란트 하는 동안 서로 기능을 하지 않아서 부닥치는 게 없다가 임플란트 같은 레스토레이션이 강하게 확 들어가면 위에 씹히면서 임플란트는 신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단단해서 아프지 않지만 위에 치아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또 한쪽이 자연치, 한쪽이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일 때 딜리버리 하거나 하는 날 절대적으로 제가 장담컨대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훨씬 그 임플란트 한쪽이 훨씬 못하다. 그죠?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설명하고 이야기해주는 편이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임플란트 갖고 있는 그러니까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없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서 감각이 전반적으로 둔하다. 그거를 극복하고 해야죠. 제일 잘 쓰는 분은 아무래도 무치약 환자에 있다가 특히 하악에서 무치약에 있다가 임플란트를 확 해서 위아래로 다 고정된 그 임플란트 보초면을 가진 경우가 제일 잘 쓰죠. 또 아니면 양쪽으로 바이러트럴하게 임플란트를 해서 이 구취에 식사를 하면서 스탑이 생기는 경우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설명하고 미리미리 대체하는 게 사실 요즘같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거나 자기의 그 내용들을 잘 표현하고 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세상에서는 미리미리 친절하게 미리미리 설명해 주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좋은 보철물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없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네. 네, 아,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도 오랜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하시고, 네, 돈 많이 많이 버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